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을 열고 우리 나리 선생님 야채밭 가든에 들어와서 우리 되게 재밌는 오 특별한 책을 읽을 겁니다. 네, 배추 보이세요? 배추 애벌레 엄마는 누굴까? 책을 읽을 겁니다. 와, 배추들 예쁘죠? 안녕 우리 친구들. 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우리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 네, 그래서 우리 재밌는 오늘은 우리 되게 재밌는 배추벌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여줄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정성껏 키운 우리 배추 친구들 보이세요, 여러분? 네, 우리 채소밭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씨부터 땅에 씨앗을 땅에다 묻어서 물을 정성껏 주고 햇빛이 쨍쨍 비쳐서 그래서 씨에서 우리 예쁜 배추가 됐어요. 우리 여기 거미 친구도 있네요. 여기 우후.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김장을 많이 해요. 우리 배추를 잘라서 맛있는 우리 김치를 만들죠, 여러분. 맛있는 배추김치에 김치를 만드는 요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배추벌레 엄마는 누굴까 책을 읽어줄게요. 네, 배추벌레 엄마는 누구일까? 초록색 배추잎 뒤에 노란 알이 있네. 누가 놓은 알일까? 이틀이 지나서 노란 알에서 주황색 애벌레가 나왔어. 꼬물꼬물. 우유, 배고파. 애벌레는 제 알껍질을 먹고 나서 배추잎을 먹기 시작했어. 아, 냠냠냠냠냠. 아, 배추 맛있다. 냠냠냠. 아삭아삭, 오물오물. 애벌레는 매일 배추잎을 먹었어. 근데 이게 웬일일까? 몸이 초록색으로 변해버린 거야. 내 몸이 초록색이 되었어. 애벌레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엄마는 어디 갔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훌쩍훌쩍. 호랑나비한테 물었어요. 혹시 우리 엄마를 아세요? 모르겠는데. 애벌레는 눈물이 칠큼 났어. 애벌레는 슬펐지만 열심히 살았어. 마침내 다 자란 초록빛 애벌레는 잎에서 실을 뽑아 몸을 칭칭 거멓어. 번데기가 되려는 거야. 어? 실을 뽑으며 얼른 벌레가 되나리 가깝다운 뜻이야. 번데기 속에서 촉촉촉촉촉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꼴꼴 잠을 들었어요. 그쵸? 그때 배추 흰나비가 와서 말했어. 오, 내 새끼 잘 걷구나. 번데기 속에서 자고 나면 예쁜 나비가 될 거야.
끝! 네, 이제 우리 예쁜 배추벌레 친구가 나비가 됐어요. 근데 우리 여기 배추밭에도 우리 벌레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괜찮아요. 벌레들도 조금 먹고 사람들도 조금 먹고 그게 정성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다음 주에 추석이니까 우리 친구들 재밌는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꼭 이제 우리 스토리타임 이야기할 시간대에 또 다시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친구들.